안녕하세요. 박은희 전도사입니다. 앞뒤 정황과 주의 일하심의 역사를 목소리만이 아닌 얼굴을 뵙고 전해드리는 게 더 유익과 덕이 될 것 같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아주 세미하게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도 아무나 천국 못 간단다. 한국교회 특별히 대형교회에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사역을 한다 해도 극소수만 천국 백성이라는 마음을 수개월간 쉬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구원에 대해 울며 방황했고 내 영혼의 때가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간 저는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사단의 역사야 하며 은혜를 사모하기를 회개하며 힘썼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니라 하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영적 괴로움 속에 그럼 교회를 떠나야 하나요? 그러면 진짜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어디인가요? 찾고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깁니까? 해도 주님의 음성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몇 편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무엇인지, 군의 완성, 예루살렘 입성할 신부 단장 하는 교회이구나 주의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어폰을 꼽고 안디옥 교회 금요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렸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는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내가 그 한 사람 되고 싶다 사모가 되어 실시간으로 이어폰으로 예배를 드리며 차를 몰고 교회로 갔습니다. 제일 뒤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사람이 저 종이다 하시는데 저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감격과 주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 터지는 눈물을 견디지 못하고 옆에 계신 권사님께 목사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영문도 모르시는 목사님께서 갑자기 처음 본 성도가 울고 찾으니 그 현장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사랑하는 내 종이다. 그 한 사람이 이 종을 내 날개로 보듬을 것이고 나의 오른손으로 반드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리라 하고 확실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칭찬과 그리고 위로를 해주시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으나 그날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믿어지지 않았기에 확실히 주의 음성인가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혀 신비주의적 신앙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심히 경계하는 쪽이고 이런 성령 체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날 2시 토요 애국 기도회에서도 박용우를 중보하라, 박용우를 중보하라 회중들이 듣든 말든 선포하며 저는 강대상까지 뛰어오면서 박용우를 중보하라, 그런 나의 참 종이다, 박용우를 중보하라 견딜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지만 이 속에서 계속 박용우를 중보하라, 박용우를 중보하라, 그는 내 종이다 하셨습니다. 주여. 그리고 저는 주일 9시 예배 저녁 김영현 전도사님 집회까지 모두 참석하면서 너무나도 또렷하게 계속 주의 종을 중보하라, 주의 종을 중보하라, 내가 찾는 그 종이다 확실한 말씀에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고3 수험생인데다 제가 생업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주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전도사 직분을 내려놓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우를 중보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저에게는 너무 순종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불강력적인 다가오심이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예배를 받고 싶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주를 구하며 애통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나라는 주님의 새끼 손가락으로도 뒤집어 엎으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높이고 우리가 울고 회개할 때가 대한민국을 주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날 다급히 주께서 제게 주신 말씀 토시 하나 수정 없이 오늘 동영상으로 나갈 텐데 이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리고 저는 이 예배에 지금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참석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 기둥 뒤에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이 보이느냐? 내 양들이 보이느냐? 저는 정말 크고 화려한 교회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가방을 들고 그렇게 멋지게 빽빽한 주차장에서 그렇게 분비는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강하게 주의 종의 그런 애타는 부르짖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이 부족하고 천한 여종에게 능히 돌들로도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께서 돌보다는 제가 더 나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만나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종을 섬기게 되었고 교회의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고 축복받고 안수받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를 중보하라. 박영우를 중보하라. 그는 내 참 종이다. 그의 사역을 오해 말라. 그가 말하는 건 진정 생명 바쳐 일하는 건 정치가 아니다. 정치 뒤에 역사하는 배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오직 한국교회, 주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을 알기에 주의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다. 정치 얘기가 아니다.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한국교회 주의 종도라. 왜 그걸 모르면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 소리만 하며 회개를 간과하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대형교회 주의 종도라. 정부와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덕이 된다며 예배 인원수를 제한하며 유독 교회만을 공격하는 정부와 왜 대항하지 아니하는가. 그대들이 한국교회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대체 무엇을 위함이었던가. 교회 재정이 어려워 헌금이 모아지지 않음인가. 교회 문이 닫히는 게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지어 이자가 쌓여 유지하기가 어려워 교회를 살려달라는가. 대체 한국교회를 살려달라는 의미가 숨은 동기가 무엇인가. 회개하라. 주의 종들아 회개하라. 양들에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잘된다 주께서 죽는 날까지 지키신다 하든가. 대체 그들이 무엇이 예수를 믿는 건지 아는가. 나는 죽고 철저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진정 무엇인 줄 아는가. 다 팽개치고 교회 사역만을 올인하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가르치라. 회개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치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품지 아니한 걸 회개하라. 성도들을 편애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 후 교회 밖에서 주께 배운 말씀을 적용하며 살지 못하며 사랑치 못하게 했음을 회개하라.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아무나 천국 못 간다부터 전해라. 듣기 싫어 교회를 거부할 것 같아 왜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가. 성도들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시냐고. 사랑이 하나님이시지
하며 그 말을 거부할 거라는 걸 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그를 심판한다. 십자가가 바로 사랑과 공의가 공의의 완성이 아닌가. 사랑하니까 다 천국 데려가야 하는 길을 바르게 인도하라. 주여 주여 입술로만 나불거리지 말라. 시간이 없다. 회개하라. 내가 너희에게 빌어도 너희가 내게 빌어도 부족할진대 내가 오히려 너희에게 빈다. 너희 시간은 내게 진노를 보류하는 유일한 재료이고 기회이다. 너희는 시간이 없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시간이 없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너희의 건강을 취하면 그때 병원 갈 시간이 생길 것이다. 그때 만사 제끼고 병원에 갈 시간이 넉넉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라도 시간을 달라면 내가 그렇게 할수라도 그 시간으로 기도하게 하리라. 회개하게 하리라. 건강할 때 회개하라. 사랑하라. 구제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누라. 너희의 썩어질 곳간에 그리고 은행에 재물을 적금하지 말라. 물론 아끼고 아껴서 근검 전략하여 물질을 잘 다스려라. 그러나 천국 은행에 쌓으라. 예물을 하늘에 쌓으라. 고아와 과부와 거지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주를 위해 물질을 의심하지 말고 드려라. 교회가 그걸 잘못 사용할까 의심하여 인색하지 마라. 이미 주께서 그 예물을 다 받으셨고 드린 자의 각자 천국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다. 세상 이자와 비교할 수 없으리 30배, 60개, 100배의 금리로 갚아주리라. 그러나 회개하라. 회개하라. 시간과 건강, 물질 있을 때 회개하라. 바쁜 건 너희가 아니고 바로 나다. 시간이 없고 바쁜 건 너희가 아니고 바로 나다. 양들의 무지함으로 그들이 지옥으로 갈 땐 그의 피값은 반드시 주의 종들에게 취하리니. 주께서 오늘 저에게 잠 한 시간도 안 잔 주님 나 잠 좀 잘게요. 주님 나 잠 좀 잘게요. 계속 박용호를 중보하라. 박용호를 중보하라. 박용호를 중보하라. 가지고 말씀해. 여기서 그냥 감동으로 계속 글을 적게 하셔버려요. 그냥.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존립하냐 인민민주가 가냐 공산화가 되냐 결론 내년 대선에 결정이 나버리잖아요. 너무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왜 그러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 얘기를 좀 생각하고 싶어요. 부탁해서 제가 무슨 답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 나는 요나가 이 폭풍이 나의 연구라 나래대로 바다에 던지우라 저부터 목회자가 이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이 풍랑도 주사파도 이 풍랑이 나의 연고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내가 죽겠다고 연하는 기본 양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배 밑에 큰 고기가 기다리는지 몰랐거든요. 적어도 이 풍랑이 나의 연고라고 모든 목회자가 나부터 이 나라가 주사파가 나 때문이라고만 한다면 살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 이 풍랑이 나의 연구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오늘 전부 외부파들이 하나 안 된가? 전부 잘나고 똑똑하고 왜 소화가 똘똘 뭉친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모임을 가지면 이렇게 좋은 모임이 이 내용 너무 좋아요.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이 모임 자체가 수가 떨어지거나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흐지부지 됩니다. 얼마나 좋은 모임. 얼마나 좋은 일, 얼마나 좋은 지역 많습니까만 왜 연합하고 하나가 안 되냐.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과연 어떻게 우리 모임이 정말 그런 모임이 돼서 이 나라 살릴 것인가. 저는 뭐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얘기할 수가 없지만 저는 고민하고 이 주사파 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 광주 정말 힘들게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당하고 어렵당하고 성도 나가고 이번에 또 그렇고 굉장히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내 가슴이 너무 많이 떨리고 이대로 가면 공산화 된다고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역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멘. 저때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회계야 잘못하지만은 이제 연합하고 하나 되었고 전략하고 싸워야 되는데, 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이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할례.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해야 그 적진 앞에서 남자 할례를 하고 들어놓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물론 할례의 의미를 설명 필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끊고 죄를 끊고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천사장이 나타나게 됐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지시에 의해서 이 신을 벗어라. 모세와 똑같이. 그리고 전략은 하루에 한 바퀴, 일주일 일곱 바퀴 외쳐라. 말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여기서 무너지는데, 오늘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여호수아 장군처럼 하나의 음성을 들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듣기 전에는 할례 행하고 길가에서 회개하고 걸어가고 그렇게 해서 한국과 연합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진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너무 잘 알잖아요. 정말 우리 훌륭하고 싶은 내일 그렇게 연합이 되면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뭔가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연합하면 되는데, 크게 보면 정말 대중 단계라면 되는데, 저는 결론은 답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이 나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오후 2시 집회를 합니다. 매일 집회를 해요. 그래서 그 한 몇 년 전부터 나라면서 기도에 한 달 한 번씩 오고 매주 하고 싹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월요일부터 오후 2시에 계속해요. 그래서 어제까지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매주 그 나라민족 지금 이 그 얘기도 우리 원희룡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이 제목을 뭘 넣을 것이냐, 나라상. 근데 요즘에 하도 나라상 이 나라 있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 자유 맞다, 인민민주주의가 나오고 자유 대한민국 좋다. 이거이 우파들 자유 대한민국. 네. 그리고 방금 그랬어요. 진실 정의 다 아는 얘기. 진실 정의 똑같은 게 사랑 정의 실천 뭐 연합이든지. 그래가지고 이 주제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일어나고 설령 천주교도 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회계란 단어를 넣을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 들어오면 정의란 단어 온다고 봐요. 나라 사람 우파들이 연합 하나만 되거든요. 만약 정말 여기 모임이 시발점 되고 우파 하나 될 것인가? 나는 결론은 그래요. 우리가 목표를 해보면 내가 당회장 담임 목사만 가지면 다 할 거예요. 다예요. 그 의성들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서 누가 회장이고 뭐라고 뭐 그런 조직으로 안 된다고 알아요. 절대 안 됩니다. 나라 살리기 위해서 연합하는데 모두가 내가 총 담임 목사다, 총 회장이다. 그 마음만 가지면 하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요. 이 연합이 안 될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망기 없어지고 주사파진 거 다 무너지고 있는데 속수무책인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냥 코로나 그런 방역 그것 갖고 해가지고 예배당 문을 닫고 있고 이럴 것인가? 예배당 계속 예배드리다가 경찰이 다 오고 맞고 싸우고 별짓거리 하면서 광주에서 얼마나 광주 지역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노임 쳐다 예를 쓰고 있고, 나는 보니까 다 여러분이 훌륭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나는 분명한 것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역사고 인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우리 권태진 목사님 존경하고 한번 뵙고 싶었어요. 한번 뵙고 싶었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너무 감사하고, 또 각자 다 정말 귀한 분들인데, 우리가 정말 여기서 다 마음 버리고 하나만 되면 하나님이 저는 일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과연 정말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각 지역 모임이 될 것인가, 이룰 것인가. 한마디로 나는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 내 마음은 온유와 겸손하니, 온유 겸손하면 되거든요. 겸손 남을 나오면 나한테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 호소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당회장 담임 목사 입으로만 들어간다면, 연합만 된다면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아끼고 섬기는 마음으로 울고 해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이번에 내가 솔직히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뭐 정치적인 말을 안 하고 싶은데, 황교안 장로 연결된 거예요. 한 연결됐는데, 그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전화 통화가 내 뭐냐? 법무부 장관 때에, 그 당시 차별 금지를 막았다는 거. 너무 그 유튜브 띄웠어요. 그분이 회계했다고 해서 회계 내용을 들어보니까, 15분 16분 딱 녹화를 했는데, 우리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시지 말라고. 한 시간만 어떻게 하냐고. 나가서 오지 말고 전화해도 되냐고. 미안해도 못 오게 그 바쁘면 어떻게 오시냐고. 근데 그거에 녹화가 됐는데,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네 가지입니다. 13일 동안 회계하고 하나님이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첫째, 방해법 가지고, 헌법, 그걸 가지고 맞고, 그걸 꼼짝없이 그걸 당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됐냐고요. 아니, 300만 입만 물어버린 데까 아니에요. 지금 600만 안 물려고 싸우고 있어요. 아니, 벌벌떡, 뭐 때문에 문 닫고 있냐고요. 너무 속상해요. 무엇이 무서워가지고, 감옥 간 것도 아닌데. 네 번째, 지금 부정선거. 저는 그걸 듣고 유튜브 우리 항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전날 유튜브들 오세요. 안양 목사로서 저 우리 본질회복운동하고 저하고 같이 하실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 어느 개인이나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해서 안 나가나요? 저는 문제는 4.15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 못 밝히면 내년에 선거 하나만 한데, 그걸 사강에 떨치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정선거는 규명해야 되거든요. 말씀드립니다. 지금 첫째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목회 연합하고 다 내려놔가지고 한국 교계 전체가 하나만 되면 하나님 이 나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되냐 안 되냐는 것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전부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다 모일 때 내가 회장이란 맘만 가지고 모여주면 되거든. 또 모여주면 되거든요. 또 모여주면.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우리 교회에서 11월 또 12째 주 모이자고. 근데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앞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누구 판단하지 말고 다 사랑하고 섬기고. 저는 남은 그것밖에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요. 적과돼요. 다 적과됐어요. 내년 대선은 저요. 하나님께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그 결론 없어요. 답은 하나님이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한 바퀴 7바퀴 돌아라. 하나님이 역사할 때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인의 차별금지법, 동생애법 이렇게 타라하고 전라도에 있는 목사들이 이재명 지지자도 하고 있고 종신대, 장신대, 감신대, 동생의 학생들 전부 들어갖고 있고 다 썩어갖고 있어요. 누구 책임이냐고 다 죽었어요. 정말 저는 그래 우리가 마지막 순교라도 하겠죠. 우리 자손은 그게 없어진대. 북한처럼 되는데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1938년 9월 9일날 신사참배 통과, 48년 9월 9일 똑같은 9월 9일이에요. 끝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안일하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여기서 마지막 그래요.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면서 최후에는 불안하잖아요. 왜요? 이미 응답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국께 살린다고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2시도 기도하고 예를 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호소하고 싶은데, 저는 특별히 능력 없습니다. 우리 훌륭한 목사님 많으니까 저는 가장 밑에서 뭐라 뭐 가고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2시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기 때 오늘 우리를 다 불렀는데 여기 모임이 흐집이 된다. 기대를 못합니다. 어느 교회가 총회가 무엇을 합니까? 그래도 우리 박영 목사 정말 전략있고 지혜가 있고 우리 권태희 목사 이렇게 훌륭하신 것 같고 훌륭한 또 정말 전략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 모임을 축복하시고 아무리 프린트 많이 해도 필요 없습니다. 성의 역사인데 그것을 우리가 연합하고 십자가 지을 때 하나님 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 지지가 없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부가 도와주셔서 비상했어서 함께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도 역사하시고 없어서 아버지 다 적과되었어요. 아버지 완전히 주사파 적과당했어요. 아버지 이런데 정신 못 잡고 있어요. 하나님 가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고 정부가 되셔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종이 실천연대가 됐어. 한국계 하나 되게 하시고 아유 아니 하나님 이 나라의 미국 살리는 아마 국민대회가 전 국민이 일어나는 여기에 시발점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가 주님 뜨거운 심장으로 울고 회개하고 내통하고 내 인생 다가가서 하나 되면 폭발할 역시 믿사오니 하나 이 정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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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오로 큰 역사를 일으키신 우리 목사님, 또 광주의 안디옥 교회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목사님이 지금 내일 기도하시고 집회하시고, 저는 목사님의 그 친가족이 그 유명하신 곡성 다니엘 기도원 박영문 장로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의 친동생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